안녕하세요, 와치빌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매우 주관적이며 매우 부정확하고 신뢰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랜드 비교 2편은 태그호이어 대 퓨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부분은 총 5가지입니다. 그 시기의 과거이자 미래를 볼 수 있는 헤리티지 그 자체인 역사, 디자인은 매불매가 갈리지만 퀄리티는 차이가 나죠. 마감, 우리의 가벼운 지갑 사정을 고려해야죠. 가격, 시계의 심장인 무브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지도. 정리하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20년 단위로 1점씩 끊었고요. 마감은 특정 가격대의 브랜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가격은 200만원 단위로 1점씩 끊었고요. 무브 등급은 이미 공식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나눴습니다. 인지도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검색량의 비율로 점수를 냈습니다. 30초까지의 인트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동일하게 제작했습니다. 1편과 달라진 평가 기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브 평가에 대해서 스탠다드, 엘라보레, 탑, 크로노미터 등급으로 나눴었는데 브랜드에서 이 등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연히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변경했습니다. 5점에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가진 브랜드인가? 4점에 완벽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가? 3점에 부분적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가? 2점에 무수정에 가까운 범용 무브먼트를, 1점에 저가 보급형 무브먼트를 사용 중인가? 정리하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역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태그는 에드워드 호이어가 1960년도에 창립한 브랜드로 1985년도에 룩셈부르크 기반의 비공개 지주회사인 태그그룹에 인수당하면서 호이어에서 태그호이어로 브랜드 명칭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1999년 루이비통에 먹히면서 현재는 루이비통 소속 그룹에 속한 브랜드입니다. 역사는 159년으로 최대 기준으로 잡은 100년을 아득히 넘어가네요. 튜더는 1926년도에 롤렉스 창립자 한스 빌스도르프가 어떻게 하면 롤렉스를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시계를 팔아먹을까 심사숙고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역사는 95년으로 4.5점. 마감입니다. 태그호이어는 본디 마케팅에만 올인하고 시계 자체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위블로와 같이 대차게 욕먹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브뿐만 아니라 마감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까레라를 시작으로 스틸 브레이슬릿 퀄리티도 매우 발전 중에 있습니다. 마감 기준인 3점. 튜더는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롤렉스와 비견될 만큼 좋으나 필연적으로 다이얼이나 인덱스나 베젤에 롤렉스에서 사용되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재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3.5점. 가격입니다. 태그의 대표 모델은 아쿠아레이서, 링크 크로노, 까레라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적인 가격은 4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2점. 튜더의 대표 모델은 58, GMT, 헤리티지 크로노,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점. 태그의 무브먼트는 에타파동 이후 셀리타 기반 베이스로 자사 무브먼트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호이어 01, 호이어 02라는 훌륭한 자사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무브먼트는 태그 호이어의 메인 모델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쿠아레이서는 아직 칼리버 5, 링크 크로노는 칼리버 17, 까레라는 칼리버 16을 사용 중입니다. 태그 호이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그 호이어 무브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즉, 인증을 받지 않은 무브먼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무브먼트는 부분적인 인하우스 수준인 3점입니다. 튜더, 58, GMT, 헤리티지 크로노의 무브먼트는 전부 자사 무브먼트입니다. 어떻게든 까보려고 다양한 해외 사이트를 뒤져보아도 무브먼트 자체로는 튜더를 도저히 깔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인하우스 수준인 4점. 인지도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활용했으며 검사 기간은 1년, 검사 지역은 대한민국입니다. 인지도는 평균적으로 태그 대 튜더가 75대 11로 튜더의 인지도는 바닥 수준이었고 그 인지도마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태그호이어 5점 대 튜더 1점. 이번에는 가격대가 근접한 두 브랜드 간의 비교였습니다. 태그호이어의 강점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디자인과 엄청난 인지도. 약점은 범용 무브먼트의 남발과
낮은 마감의 시계 퀄리티로 조롱받은 과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일부만 적용된다는 점. 튜더의 강점은 롤렉스라는 든든한 형의 존재와 롤렉스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시계 구입의 목적 중 하나라면 태그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시계가 필요하다면 튜더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와 이 브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